이지은 기자가 직접 다녀오고 뭐 SAMG 엔터 대표와도 또 이야기를 나눠보신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뭐 우리가 SAMG 엔터 이야기하면 티니핑 이야기를 뭐 가장 먼저 하는데, 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실물로 이제 완구나 이런 상품들을 파는 쪽에서의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SAMG 엔터의 주력 뭐 사업 IP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네, 먼저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라이선싱, 그리고 MD 개발, 또 오프라인 테마 공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 IP로는 뭐 메탈 카드봇, 그리고 미니 특공대,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위시캣, 그리고 캐치 티니핑 등이 대표 IP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대박이 난게 캐치 티니핑입니다. 이제 시즌 1부터 진행이 돼서 오늘 시즌 5가 처음으로 방송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부모들 사이에서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캐릭터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굿즈들이 늘어나서 좀 등골이 빠질 정도다. 그래서 농담조로 파산핑, 등골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도 아이 가진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등골핑이라고 이야기 많이 네. 하더라고요. 아, 보면 다 사달라고. 아까 말씀 뭐 보셨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완구 뭐 인형들을 만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실제 상품도 팔고 있지만,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게 네. 하츄핑이죠. 하츄핑이 극장에 개봉이 됐는데, 여기에 관객이 꽤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들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이거 봤다는 분들도, 뭐 성인인데도 봤다고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국내 애니메이션으로는 그 한반도 공룡 이야기를 다룬 전박이 이후로 12년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한 그런 영화가 100만 명이요? 됐습니다. 네. 1위가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영화인데, 이때 누적 관객 수가 총 220만 명이었고요. 근데 그 개봉한 지가 벌써 14년 전입니다. 그쵸. 그래서, 옛날 애니메이션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 그런 영화가 나왔다라고 볼 의미가 수가 있네요.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이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관객 수도 많았고 그쵸. 티켓 값도 저렴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좀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주목할 만한 점이 그 올해 개봉한 애니메이션 순위를 보면 1위부터 4위가 다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1위가 인사이드 아웃 2고요. 쿵푸팬더, 그리고 뭐 슈퍼배드, 위시 순으로 되어 있는데, 5위가 이제 사랑의 하츄핑, 이제 국내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좀 제작비 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거든요. 그쵸. 디즈니야 워낙 뭐 제작비 투입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제 3D라서 이제 한땀한땀좀 찍어내야 돼서 제작비가 많이 들었고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하츄핑은 30억에서 40억 정도로 굉장히 이제 50배 정도가 그러게요.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하면 영화 산업, 그리고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적은 제작비로 좋은 결과를 냈고, 코로나 전에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극장에 많이 갔던 때와는 다른 상황, 시장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도 100만 명을 넘겼다는 것은 뭐큰 의미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또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감독이 유명하든지 IP가 유명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제 하츄핑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에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아동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스며들어 있었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뭐 감동이라든지 우정, 사랑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인기가 좋았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또 10대들뿐만 아니라 또 이게 밈으로 전파가 되면서 스스로 마케팅 효과를 낸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할리우드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원작이 유명한 경우에는 영화 시리즈로 많이 제작이 그쵸.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해리포터나 트랜스포머가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하츄핑도 내년 겨울을 목표로 시즌 2 시나리오를 현재 작업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영화로도 이제 시즌제로 계속 출시를 하고 개봉을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하츄핑이 중국에서도 뭐 개봉했다라는 소식 네. 들었어요. 작년에도 어쨌든 이 SAMG 엔터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상장할 때쯤에 화제가 됐던 게,
하츄핑이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영화로 개봉이 된 거죠, 중국에서? 네, 중국에 최근에 영화로도 개봉이 됐고 좀 최근 집계된 수치를 조금 살펴보면 티켓 매출이 하나로 약 15억 원, 그리고 누적 관객 수가 현재 20만 명까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IP들은 뭐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러시아에 다양하게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아무래도 아시아권을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는 한국 문화와 또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또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국가들이고요. 최근에는 미국 트랜스포머 상품을 유통하는 쪽에서 내년에 미국에서 트랜스포머 전시를 하는데 메탈 카드보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현재 미국 쪽과도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계기로 왕구 유통이 이뤄지면 미국 진출도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김수은 대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좀 제일 먼저 해외 법인을 만든 거는 이제 중국이고요. 중국은 저희가 미니특공대가 워낙 인기가 좋았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티니핑을 런칭을 했는데 일단 중국 전체 여화물 중에서는 이제 탑 브랜드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년 정도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 캐치 티니핑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방송을 좀 했고 조금 더 이제 팬덤들이 쌓여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현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올해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게 됐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은 좀 꾸준하게 일본도 시장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좀 힘들지만 또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도 저희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왕구를 저희가 애니메이션하고 왕구를 시즌2를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런칭을 이제 하고요. 이런 성과들이 이제 조금씩 계속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IP가 뭐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들을 계속 얻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현재 실적을 봐야 되는 아까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는데 어쨌든 근데 뭐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해 951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영업 손실은 1년 사이에 마이너스 3억 원에서 마이너스 94억 원으로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된 모습을 그러게요.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비용 여기 이제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또 적자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비용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죠? 이제 적자 사업이라고 하면 패션과 모바일 게임 이 두 가지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패션 사업을 1년 정도 했다가 이제 그 패션 재고가 좀 많이 남으면서 좀 정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도 론칭을 했었는데 이제 포켓몬고 아시죠? 네. 이제 포켓몬고랑 비슷한 이제 형식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었는데 이것도 현재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올해 실적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올해 1분기부터 그래서 이제 빅베스가 진행 중이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게 좀 적절한 전략이었다. 실제로도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이제 점차 좋아질 것이다. 내년에는 더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사업 정리를 하면서 좀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 좋은 쪽으로 집중하려는 그런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런데 결국에 아까도 뭐 저희 살펴봤지만 매출 비중 중에 상품이나 굿즈 판매가 제일 많고 뭐 패션 쪽에서도 아까 재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 판매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실물 장사는 재고 관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재고가 이게 팔리지 않으면 돈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관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일단 왕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매출 가운데 한 80%가 왕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TV로 방영된 이후 MD 상품으로 매출이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왕구가 굉장히 이제 뒷심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쌈지 엔터 같은 경우에는 왕구 개발팀이 애니메이션 기획 단계부터 회의에 함께 참여해서 그 캐릭터의 성격이라든지 서사를 이제 함께 기획을 하기 때문에 왕구를 만들 때 좀 밀도 있게 그려내는 점이 좀 완성도를 높인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왕구 재고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조금 살펴보면요.
먼저 티니핑이 시즌제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국내와 해외는 시즌 방영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시즌4 완구 재고가 남으면 뭐 다음 달에 중국에서 시즌4가 방송이 돼요. 그러면 이 남은 재고를 조금 더 추가 생산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남은 재고는 일본에서 이제 또 시즌4가 반영이 되면 좀 더 추가 생산을 해서 일본으로 보냅니다. 순차적으로 네. 재고를 소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순환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타사보다는 좀 완구 재고 관리가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추가로 김영태 완구 개발팀 부장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새로운 시즌 나오면은 전 시즌에 나왔던 캐릭터들을 없애지 않고 약간 시리즈를 이렇게 스토리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다음 시즌에서도 이제 물론 새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 전에 나왔던 친구들이 살짝 등장을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계속 판매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유롭게 좀 더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남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 그 나라에서 또 판매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완구 회사들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이제 MOQ에 대한 제약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컨텐츠 제작할 때 자체 PPA를 하는 거군요. 계속 노출을 맞습니다. 계속 시키면서 네. 판매가 될 수 있게. 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지금은 SMG 엔터의 IP들이 좀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 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성인을 위한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유아동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네. 좀 현재 준비 중인 게 키덜트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미니특공대라든지 메탈 카드봇 이런 좀 로봇을 만드는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인데 네. 이거를 현재 LG유플러스와 하이지엠 스튜디오스 이렇게 3사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K로봇 드라마 실사판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공동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고요. 또 투자와 배급 등 전체 프로젝트를 이끄는 매니지먼트 역할도 담당합니다. 또 SMNG 엔터는 캐치 티니핑, 미니 특공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한 또 사업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런 IP 사업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하이짐 스튜디오스도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종이의 집처럼 좀 인기 드라마들을 좀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흥행한 성공한 전략을 이제 좀 시너지를 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자 하츄핑 뭐 제 주변의 후기였지만 네. 어쨌든 성인들의 눈물도 훔쳤다라는 걸 보면 성인을 위한 또 키덜트를 위한 이런 콘텐츠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주식시장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SMG 엔터가 네. 그러면 주주들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다고 하나요? 네, 일단 SMNG 엔터 공모가가 17,000원에서 네네.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상장한 이후에는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좀 공모가를 하회하는 네. 모습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랑의 하츄핑이 개봉하면서 상승세를 점차 타다가 지난달에는 19,000원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하락하면서 주춤한 상태인데 좀 관련해서 어떠한 주가 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 진정성을 알아준다고 하면 계속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산업이에요. 근데 이 산업이 어느 정도는 안착이 되면 경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있다고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브랜드 인지도나 그다음에 제작 능력이라든지 완구 유통을 어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신뢰도가 쌓이기 시작할 거고요. 회사가 이제 내년 되면 굉장히 안정화될 걸로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티니핑 이외에도 뭐 많은 IP를 좀 개발해서 다각화하는 게 뭐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해 주는 그러면서 주가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평가 어떻게 증권사 쪽에서는 SAMG 엔터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티니핑 IP를 높게 평가하고 있긴 합니다. 네. 다만 목표 주가는 제시하진 않았고요.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하추핑 이제 관객 100만 명 확보를 비롯해서 중국 모멘텀도 또 더해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또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한국 IR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광저우 법인을 통한 매출 구조 개선과 또 후속 시즌 방영을 통한 실적 전망이 개선된다. 그리고 또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또 4분기부터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자, 수익성 개선되면서 뭐 흑자 전환되면 또 시장에서 뭔가 평가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티핑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지은 기자가 직접 어쨌든 네. SAMG 엔터를 회사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게 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갔을 때 실제 회사 분위기라든지 네. 대표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종 평을 해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나온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가 이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 정도에는 512조 원이었는데 매년 5.4%씩 성장해서 2030년에는 뭐 780조 원 시장을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좀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이 되고 있고 캐치 티니핑도 또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캐릭터 산업은 트렌드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인기 지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장기간 사랑받기 위해서는 좀 꾸준한 스토리 개발이 필요하고 캐릭터 확장이 또 절실할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 또 글로벌 확장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데일리TV의 이지은 기자가 SAMG 엔터 다녀오고 나서 한번 쭉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시장 상황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해보면서 SAMG 엔터의 주가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